그러면 뭐지? 뭐였더라? 운동복은요? 운동복이요? 만약에 운동하신다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빨아요? 운동복은 그냥 다 같이 돌려버리죠. Oh my gosh. 아니에요? You're nasty. 어 드디어 하나 먹었다. 김창맨 그거 보니까 뭐지? 그 의자 샀더라? 의자 산 거야? 아니면 사는 걸 알아본 거야? 그 뭐지? 나도 그 허번 밀러? 나 그거 얼마 전에 샀거든. 백화점 지나가다가 충동 구매로. 비싸지 않아요? 겁나 비싸더만. 그니까. 어씨 괜히 앉아가지고 살 것처럼 막 아 막 이러다가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아유 의자 생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 물어봤더니 진짜 너무 비싸던데.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 뭐 휠체어를 사니 피해자 가서 네모난 배터리를 사서 그걸로 잠깐 부팅을 시킬 수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가 뭐예요? 네모난 건전지 있어요. 네모난 거. 뭐 하세요? 이해 씨. 아 그래서 말씀. 라디오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하지? 청취자분들은 안 들리시니까. 안 그래요? 보이시니까. 네네네. 벗어요. 저 아, 여기서 지금. 벗어요.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 마무리하세요. 아, 여기 덥네요. 네. 네. 허물을 벗었습니다, 방금. 예. 갑자기 왜 벗니? 예. 놀랬다고 다들 신문 있고. 죄송합니다. 황당하다고. 탈피 성공. 예. 자, 특이한 걸로 수트각을 잡는 줄 알고. 아, 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1월 12일이고, 이틀 뒤는 14일이죠. 이게 뭔. 이딴 게 대본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오늘은 1월 12일이고 모레는 14일이에요. 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고. 예. 네. 어, 그 수준이에요? 듣겠는데 듣겠죠. 아니요. 예, 대본이 뭐야 이게. 이게 아시아 최고의 작가. 대한민국 작가 생활 받은 대본이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이틀 뒤는 14일이죠. 야, 1 더하기 2는 3, 그죠? 12 더하기 2는 14. 그렇죠. 그래요. 6월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스데이. 6월 키스데이? 예. 이게 왜 키스데이예요? 보통은 약간 연인 쪽으로 갑니다. 데이는. 그럼 퐁데이 이런 것도 있는 건가? 허그데이 있어요. 허그데이 있어요? 12월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예. 요런 느낌? 예. 근데 6월에 왜 키스하지? 뭐 다른 날에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뭔가 이제 업계에서 이건 어느 업계가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립밤 회사? 메인 작가 눈을 깔았어요. 립밤회사? 네. 립밤회사 6월에 6월은 보통은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달 아닙니까? 립밤 안 쓰고 6월까지는 사실 막 엄청 덥진 않죠. 6월은 6월 겁나 덥죠. 6월에 겁나 덥다고요? 그럼요. 어, 나 내 생일에 5월부터 겁나 더워요. 덥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나 보네. 아. 네. 6월 14일은 보통 월드컵 개막일이기 때문에 더워요. 7월은 뭘까? 10월이니까 10월 그러니까 7월 아, 하나씩 가는 뭔가 거예요? 차차 이렇게 해야 뭔가 그러니까 10월은 그래도 약간 가을이죠 10월이 가을이면 쓸쓸하죠 그럼 외롭죠 독서데이 그러니까 독서의 날이 따로 있지 않아요? 맞아 두 글자입니다 땡땡데이 땡땡땡데이 이런 거 아니고 땡땡데이 땡땡. 그리고 땡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 예. 리딩데이 책 읽으러 갈까? 보통 북데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론리데이 론리데이? 아니면 아, 론리나잇처럼? 아니면 그런 론리나잇의 거꾸로 론리데이예요? 번개데이? 번개데이? 번개 만남 주소 즉석 만남해라? 응 영어래 그건 어느 업체가 이득을 아, 볼까요? 아 번개 어, 결혼의 듀땡? 아 결혼한 거기는 그 그건 결혼정보회사인가? 결혼정보로 매칭해주는 회사인데 즉석 만남을 하면 거기가 망하겠죠? 아, 아니면 아, 영어대 가을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가을 쓸쓸 외로워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음식이네. 근데 저렇게 큰 힌트를 준다고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다른 게 아닐까?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다른 거? 양치데이? 근데 영어잖아. 연인끼리 양치하세요. 연인끼리 뭔가 이제 무슨 데이면 대부분
로맨틱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네. 싫어. 진짜? 아 뭐지? 아니요. 아, 근데 키스데이가 이미 있어서. 네네. 허스키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걸 얘기하세요. 10월. 미쳤나봐. 임플란트 데이 아니고요. 종혜이. 왜요? 아 진짜. 10월. 울어. 종혜씨? 뭘 생각하신 거죠? 종혜이 울어. 예? 29,000원. 줄줄 흐르네요. 휴지 좀 주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아 물티슈밖에 없다 그러면 필이면. 와 이거 너무 대성통곡을 하는데? 혹시 누구 생각났나요? 예? 네? 누구 생각났어요? 아 너무 웃기네. 감사합니다. 키친 타월인데 좀 따가워요. 자 뭐 뭐가 있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 아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 아 근데 나쁜 건 아니. 좋은 건 뭔데요? 예? 웃기다. 써보세요. 아닙니다. 두 글자라고 했어요. 두 글자. 그러니까 예.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키스데이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이렇게 얘기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쳤나봐. 근데 힌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진짜요? 정기인 씨가 지금 울면서 생각했던 그것과 어떤 문화로 묶는다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힌트라고? 예. 말도 안 돼. 잘하면 정답 맞힐 수 있어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가래떡? 그거랑 가래떡. 그거랑 뭐 그게 가래떡 같은 분을 만난 적 있네. 아니 약간 떡국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10월달에는. 10월에 떡국을 먹는다? 추석에 추석에 떡국을 왜 먹죠? 설에 먹지? 명절엔 떡국 먹는 날이에요. 아니 그 자 6월 14일이 뭐라 그랬죠? 네? 작가 언니 죽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6월 14일이 키스데이라고 그랬죠? 네네. 근데 지금 정예인 씨가 뭔가 이제 네네. 잘못 생각하다가 업그레이드 쪽을 생각하면서 빵 터졌죠? 네. 근데 그 문화권과 이 데이, 10월 14일 데이가 아주 비슷해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뭐지? 예인 씨 뭐 벌써요? 아 이제 좀 진정된 네. 것 같아요. 뭘까? 자. 6월 14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것을 어떤 문화와 연결되는 데이입니다. 하나 둘 셋 만다. 이게 왜 다 맞지? 네 개나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으면 네가 연락해라. 아 살짝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고 싶으면 네가 연락해라. 네, 그래서 난 너 보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야 연락 좀 해 이러면 너도 연락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가 해. 응. 어. 아 근데 이게 좀 아닌 거 아니야? 맞나? 아 근데 좀 살짝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티끼리 오늘 잘 맞는다고 하신 분들인데 저는 티 아닙니다 여러분. F예요. 진짜요? 예. 네. 왜 빵 터지시죠? 진짜요? 티 같으세요? 네. 왜요? 완전. 저 완전 F예요. 아니에요? 그러세요? 거기 안 그래 보이나요? 네. 어디가 T 같아요?
그렇군요. 딱 봐도 티다? 사실 그런 느낌. 인간 티다? 사실 그런... 사실 오 야, 되게 오해신다. 오늘 제일 빵 터졌어요. 그죠? 제가 F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티인데 빵 터질만 하더라고.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걸... 야 거짓말 판독기라고 찐 고딩 웃음 들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F 호소인 같나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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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T 인간? 저랑 잘 맞으시길래 아 T신가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아 T랑 F도 맞을 수 있죠. 그쵸 네. 그쵸. 아 근데 베테네는 이무일 씨보다 네네. 더 밑바닥 인생이 한 분 있습니다. 정용국 씨라고 아시죠? 용국이 형 알죠. 예. 네. 개인적으로만 친분은 없는데 예. 어 그래도 형님 지금 가게 잘 되고 있고 예. 뭐 곱창 잘 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아. SNS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안 된? 그렇죠. 이제 배달 잘 되고 또 아.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항상 보면 홀에 사람이 없다. 아 네. 그래요? 아 연예인들도 많이 가서 거기서 회식하고 막 그러던데? 뭐 1년에 한 번도 가는 걸로는 사실 베테랑 회식은 어디서 해요? 베테랑 회식 거기서 꼭 합니다. 아 베테랑 회식 아, 예. 어, 근데 작년 말에는 안 했어요 거기서. 아 그래요? 작년 말에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예. 못했는데 아, 예. 아 그 정용국 씨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정용 씨가 요즘 그 주변 연예인들 네. 그 수익 추정하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다 그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진짜 밑바닥인 건데. 제가 알잖아요. 예. 와 형님 그렇게 갔으면은 어 형님 어. 그러시면 안 돼요. 형님 진짜로. 아 형님도 그걸 추정을 어, 하시는구나. 어, 추정을 정확히 하세요. 야, 예. 야. 예.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곱창집 꼭 방문해 주시면. 아, 아 진짜 아, 웃기네 이거. 네 시간 반. 좀 막힐 때 가셨나 보다. 네. 보통 4 시간 정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버스로 가는 거 아니죠? 아우, 네.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네. 네. 휴게소에서 뭐 드셨어요? 아, 그 떡, 속, 떡, 속, 떡? 어, 그래도 순서가 어. 순서가 떡, 속, 떡, 속.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걸 빨리 하면 결국 속떡으로 만나기 때문에 떡, 속, 떡, 속, 떡, 속, 떡, 속, 떡. 한국인스럽지 않은 거 하나 발견. 네. 네. 속, 떡, 속, 떡인데 떡, 속, 떡, 속. 아니, 세 번 하면 돼. 세 번 하면 속떡으로 떡, 속, 떡, 속. 떡이 많지 않으세요? 떡, 속, 속가 되니까. 속떡이 소스? 떡이 소스. 떡소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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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었습니다. 예 맛있죠.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내가 휴게소 너무 좋아. 진짜 되긴 해. 아, 휴게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뭐 좋아하세요? 맞아. 저 10원 빵이요. 예? 10원 빵. 네. 아, 10원 빵. 네. 10원 빵이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에이 죄송합니다. 휴게소 음식이 어렵다. 10원 빵. 그치 어렵죠. 10원 빵. 받침이 너무 많죠. 10원 빵 먹었어요. 아니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왜 처음 들어봤지? 10원 빵을요? 네. 처음 들어봤다. 그래도 역시 휴게소에서만 나는 맛이 있어서. 근데 의외로 10원 빵 파는 데 많지 않은데. 네. 예. 그래서 한산 자주 잡고 가요. 여기 10원 빵 있으니까 여기 들리자고. 네. 아~ 여기 오면 한 명 지나가고. 여기 10원 빵 없어요. 가. 어, 다음대로 네. 다음으로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멤버들이 막 너무 지금 내리고 싶어도 야 여기 멤버, 안 돼. 멤버들 급해가지고. 멤버들 주련이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다음 휴게소. 10원 빵 40km 더 가야 돼. 저희도 그런 게 있는데 호두과자가 맛있는 휴게소가 있거든요. 호두과자. 유명한 데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 가요. 거기로만 가요. 호두과자도 휴게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예. 아니 그 저기 천안이 원래 유명하니까 호두가 그래서 그쪽이 맞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시골빵은 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아. 휴게소 안 가요. 이 휴게소 시골빵 없어. 시골빵 없어. 밟아. 시골빵 다음 휴게소. 다음 휴게소로. 아 제 군대 고참이 똑같은 용어를 썼었어요. 거짓말. 시골빵은. 에이. 아 진짜로. 영이에요? 그 말을 왜 해요? 흠칫했어요. 예. 선임인 줄 알고 갑자기 10원 빵. 예, 10원 빵. 예. 이런 10원 빵. 이런 10원 빵. 아, 예, 예, 예. 이런 10원 빵. 예. 아니, 그게 어떤 빵이지? 팥 뜨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 예. 그렇죠. 비슷비슷한데 동그래서 이제 치즈요. 치즈. 아, 그럼 치즈 10원 빵이네. 아, 치즈. 치즈. 우와. 아니 그러면 저 휴게소 몇 군데 못 들리겠는데 군대? 많이 안 팔 때 부산하다가 거의 한 번 정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출발할 때부터 아 이거예요? 그, 네, 10원짜리가 있어서 있는 곳에. 우와 네. 처음 봤어요. 10원 빵. 왜냐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지역 특산물이에요 또 원래는. 저쪽이 어디야? 경주에서 그쵸? 이게 유명해요. 아, 네. 아 경주에 있을 것 같아. 네. 가끔 차가운 것도 있어서 그때는 아 이 10원 빵 좀 아쉽다. 아 배를 넣지 않고 주님 그냥 아 10원 빵
시봉빵이라고 해서 아이 시봉빵이라고 하니까 제가 군대 고참한테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예요. 아니, 아이 시봉빵. 그냥 시봉빵. 지금은 약간 응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시봉빵이라고 노력도 안 했다. 아이 시봉빵. 시봉빵. 아, 이 시봉빵 없는데야 이겨서. 어, 형기증 나. 화장실 가고 싶은 다른 멤버들. 아, 시봉빵. 아, 시봉빵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여기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 시봉빵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시봉빵. 아, 40kg 넘어야 돼. 아, 씨 아니라. 아, 이 시봉빵. 아, 웃기다. 아, 이거 빵 터졌네. 아,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 아니에요. 어, 나중에 그냥 시봉빵이라고 하시네. 아예 그냥. 예. 아, 세상에. 예. 자, 아무튼. 시봉빵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아, 이거는 뭐, 예.